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호입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뭐, 이번 한 주가 또 3월 마지막 또 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시작이 반이고, 또 마지막이 또 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또 3월달을 또 달려왔고, 2월달도 마찬가지였고, 1월달도 그랬고, 12월달도 그리고 11월달도 묵묵하게 열심히 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달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또 신규 프로그램도 하나 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경제TV 오후 1시에 매일 오후 1시에 TV를 통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또 이상로의 텐텐베거 프로그램도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간 시장을 정리를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좀 특징적이었던 것이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하락이 좀 이루어졌다, 그죠? 그래서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 하락폭이 좀 제한되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왔던 것은 팩트니까 그 부분. 그리고 AI 로봇주들도 좀 하락이 나왔어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라는 건데요. 우선은 이제 2차전지 하락에 대한 부분, 그리고 AI 로봇 공통적인 하락 이유는 우선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왔다. 좀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에 대한 포트가 한번 바뀔 수 있는 3월달 말이니까 그런 포트 변경에 대한 상황들이 좀 연출됐다라고 좀 보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제 뭐 2차전지도 많이 올랐고 AI도 많이 올랐고 로봇주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고가 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 기관에 대한 차익 매물 포트 변경에 대한 부분이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 2차전지가 한 번 더 빠졌던 이유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조금 뉴스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이거죠. 뭐 테슬라도 중국 CATL과 합작해서 미국 배터리 공장에 대한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게 정말 제대로 이제 미국한테 지금 뒤통수를 맞는 그런 형국이 좀 되고 있습니다. IRA를 하면서 중국을 제외하고 중국 vs 자 미국과 한국과 유럽, 일본 이렇게 뭉치자고 했는데 오히려 미국의 기업들의 CEO들이 중국과 계속 손을 잡고 있어요. 우선 포드도 그랬고요. 포드도 CATL과 손을 잡았고 자 그리고 이번에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CATL과 손을 잡으면서 미국 내, 미국에서 현지 합작 공장을 또 세우는 건설을 추진 중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우리가 사실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IRA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또는 SK온이라든지 또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큰 내색은 하지 않지만 상당히 불쾌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양극재에 대한 부분에서도 현재 미국 재무부에서 해석하는 것은 양극재에 대한 부분이 원료 또는 소재로 봐야 되기 때문에 FTA,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하는 것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이고 대신에 미국의 배터리 업체라든지 또는 전기차 업체들은 무슨 소리냐? 양극재나 음극재는 소재나 원료가 아니고 부품이기 때문에 세액 공제를 해주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주는 관망세가 좀 붙었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테슬라도 중국 CATL과 또 합작 회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일부 2차전지에 대한 하락세가 좀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세가 나타났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저는 주도주 논리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주도주들은 이제 한 번만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고가 놀이라고 하죠. 고가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또 길게는 뭐 2년 가까이도 계속 고가에 대한 고가 놀이 패턴을 이어가는 모습들이 많이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되지 않나. 다음 주에는 그래도 이런 낙폭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보고 오히려 이제 시장이 여기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타나서 하락을 한다면
오히려 지금 2차 전지라는 AI 로봇주들이 더욱더 강하게 한번 상승 탄력을 좀 붙일 수 있다고 봐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주도주 패턴들에 대한 수급이 몰려있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를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이런 주도주가 한 번 더 올라갈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위기를 감안해서라도 충분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시총 상위 종목분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죠. 이건 지수랑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코스피 지수를 볼게요. 코스피가 오늘 의미 있는 자리를 좀 돌파하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2470포인트가 기존에 저항 구간이었는데 2470포인트를 장중에 돌파를 해내면서 넘어가는 모습이었고, 자, 분봉을 보더라도 2470포인트 자, 하단에 2470포인트를 장 초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돌파를 해내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제 2470포인트라는 것이 의미를 좀 둘 수 있었던 것이 전 고점에 해당하는 계속적인 움직임의 저항 구간을 좀 보였던 자리가 2470포인트입니다. 2470포인트가 돌파가 되면 그 위에 이제 추가적인 자리가 2500포인트죠. 그렇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오늘 수급은 또 어떻게 붙어줬냐 하면, 자, 현재 구간에서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붙어주면서 손바뀜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지금 앞서서 여기 물량을 땡겨 올렸던 것이 외국인이었고, 두 번째 물량을 땡겨 올렸던 것도 외국인이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땡겨 올리는 것도 외국인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그만큼 지금 외국인에 의해서 악성 매물이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지도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음 주는 시총 상위 종목분들, 최근에 이제 조금 빠져있던 시총 상위 종목분들 보이죠? 특별히 이제 낙폭과대가 또 컸던 만큼 다시 한 번 더 랠리를 좀 펼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보면 뭐 LGN의 솔루션이나 지금 보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왔지만 LG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이제 현대차나 네이버, 기아, 뭐 오늘 포스코홀딩스는 또 좋은 모습 보여줬고, 자, 포스코홀딩스는 수요일날 말씀드렸다 그죠? 자, 카카오, 포스케미칼, 뭐 셀트리온,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은 낙폭이 좀 컸거든요. 포스케미칼 제외하고 이런 낙폭이 컸던 종목분들이 조금 약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을 좀 하십시오. 자, 그 다음 포인트를 또 짚어본다면, 차라리 약재 선반영이 나왔다, 자동차주들 상승이 이번 주는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제 자동차주들은 문제가 많았어요. IRA 보조금 중단 모델이 투싼, 산타페, 소렌토, 스포티지, 니로까지 지정이 되면서, 야, 이거 정말 뭐 현대차 영업하지 말라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보조금 지원을 중단을 해버렸는데, 이 바이든이 웃고 있지만 상당히 영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5라든지 EV6에 대한 부분에서도 보조금의 중단 모델이 지정이 되어버렸고, 사실 이제 미국 내에서는 SUV가 매출의 약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점유율을. 그런데 지금 대부분 SUV 모델이 지금 중단이 되어버리니까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반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던 모습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바뀌어서 올라오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 과정들이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가 결국에는 악재는 선반영됐다는 거고, 그러면 이런 악재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선별적인 움직임이 좀 드러났던 것이 바로 미국 현지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사들이 최근 들어서 모습이 좋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SL이라든지 또는 지금 이제 서현이와라든지, 자, 차트를 같이 한번, 차트로 한번 같이 볼까요? 적지 말고. 자, 우선은 현대차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최근 3개월 동안 반등세를 좀 붙이는 모습이었고요. 자, 바닥 12월 달에 바닥 권역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올라왔고, 뭐 유튜브라든지 꾸준하게 저의 설명을 들으셨던 분들, 자, 저희가 이제 16만 5천원, 16만원대, 요 가격대부터는 계속 얘기를 했죠. 요 밑으로는 저렴한 가격이다. 결국엔 대형주는 저렴할 때 사는 거였어요.
여기서부터 붙여서 지금 시세를 좀 붙이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자, 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등세를 상당하게 붙이고 있는 양상들이었습니다. 앞에서에 대한 하락은 결국 IRA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선반영됐다고 봐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서 지금 자동차주 안에서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전장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냐, 전기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냐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현지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는 업체냐는 거예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 공장에 대한 부분, 공장 자동화는 상당 부분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2025년도에 완료 예정인데 그걸 좀 더 빠르게 완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현대차가 미국 내에서 좀 더 점유율을 올리겠다라는 그런 포부가 있단 말이거든요. 그런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움직임이 우상향 나왔던 기업이 본다면 우리가 이제 서현이와, 많이 말씀드려도 서현이와가 현재 가장 강한 주도주 패턴을 보인다고 봐야 되겠죠.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는 과정이었고, 자, 그리고 화신 같은 기업들도 지금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 난 다음에 강하게 이제 반등을 좀 붙이면서 최근까지도 신고가에 대한 흐름 단기적으로 100%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SL, 자, 단기 바닥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지금 돌려내는, 앞서서 이제 그 기아차가 12월 달에 바닥을 찍었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SL도 12월 달 바닥 찍고 다시 한 번 더 전 고점에 대한 부분을 돌파를 해내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돌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지금 좀 작은 종목으로 본다면 아진산업 이런 것들도 지금 반등을 꽤 붙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앞에 있던 물량을 좀 소화를 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뭐 대원강업이나 그죠? 이런 움직임도 괜찮아요. 서진 오토모티브, 자, 임팩 같은 기업들도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주로 본다면 이제 현대모비스를 빼놓을 수가 없죠. 현대모비스를. 현대모비스 여전히 바닥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 현대글로비스. 자, 저런데 이제 미국은 또 땅덩어리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봐야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현대위아. 자, 현대위아는 또 스마트 팩토리나 공장 자동화 관련된 이슈도 또 함께 머금고 있는 기업이죠. 이런 움직임들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HD 현대 이런 것도 일부 반등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주들도, 자동차 부품주들도 함께 지금 현재 4월달에 좀 더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좀 연출될 수 있다고 봐요. 이미 악재가 선반영되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악재는 좀 제한되지 않겠나. 물론 악재가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변수가 있다면 환율 정도.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가 1300원 살짝 떨어져 있는, 1300 조금 떨어져 있는 1290원대 환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만약에 환율이 여기에서 1200원대 초반대까지 가버리면 그것은 일부 악재가 좀 될 수 있어요. 원화 약세 기조가 좀 더 약해지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환율도 우호적인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크게 뭐 변화는 없을 것이다. 4월달에도 자동차주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더 약진한 움직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는 앞서서 저희가 이상로 빨간 주식 유튜브에 나와 있는 표인데요. 그걸 한번 더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트렌드를 선점을 해야지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찍어 놓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 투자 전략 한번 잡아본다면, 우선은 이제 4월 14일 날 학회가 있어요. 임상 학회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데, 뭐 제약바이오 힘들다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3월 달에 바닥을 잡아드렸던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셀트리온 그룹이죠. 그 셀트리온 그룹을 좀 더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4월 달 변수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4월 12일 CPI입니다. 그래서 미국 CPI가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반등이 나오거나 6% 이상이 나오거나 또는 소폭 하락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다시 한 번의 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어요.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조심하면 크게 뭐 시장에 대한 특별한 일은 없을 것이다. 자, 그럼 뭐 은행 파산 얘기 그런 것들만 좀 주의해서 채권 가격이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CPI 채권 가격, 그리고 하나가 은행 파산.
두 번째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오늘 이제 반등이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땡겨 올렸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는 또 수급이 금방 붙어버리거든요. 지금 이제 네이버도 보면 20만 원이면 상당히 싼 가격대라고 봐야 돼요. 최근에 미국의 기술주도 오른 거에 비해서는 네이버가 주가가 상당히 옆으로 많이 기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자, 셀트리온 그룹도 지금 좀 많이 빠져 있는 단계죠. 보면 이제 주봉상 바닥에 대한 신호가 드러날 때마다 항상 강한 반등세를 붙여왔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이제 감안한다면 지금 셀트리온도 반등세는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3월 3일에 공유했던 것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였고, 이 자리. 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또 바닥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볼 수 있고요. 서정진 회장에 대한 추가적인 행보 얘기가 계속 도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뭐, 다 밝힐 수는 없지만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시총 상위 종목분들을 좀 보면, 자, 현대모비스도 현대차나 기아에 비해서는 많이 빠져있는 단계고요. 현대차도 지금 우호적 환율로 좀 더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자, 포스코 그룹은 제가 앞서서 특집 영상으로 또 찍어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다들 보셨죠? 오늘 또 포스코 홀딩스 강하게 급등 나오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자, 뭐 이런 흐름들이 좀 더 이어간다 봐야 되겠죠.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포스코 홀딩스가 사실은 이제 리튬 호수에 대한 지분을 100%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아이러니하게 포스코 MT가 올랐던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 계속 드려왔던 거였죠. 네, 지금 현재 이 부분, 그리고 뭐 포스코 케미칼의 사명이 변경될 거예요. 포스코 퓨처 M으로. 자, 그런 부분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자동차주들은 다시 한 번 더 주도주들이 강한 패턴을 보일 수 있다. 1등은 서현이야. 자, 그 부분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